저도 옥탑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잘 이렇게 추천을 안 하는데, 이 정도 연식이면 그래도 벽이 단단해서 오래되지는 옥탑보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500에 40으로 광고를 했다가, 아니 500에 45였다가 300에 45로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에 37까지 다운 시켜놨어요. 손님한테 맞추려고. 관리세 포함. 관리비 빼고, 관리비 6만 원 빼고 300에 37, 관리비 6만 원. 근데 이사가 빠르시니까, 이사가 일주일 뒤니까 여기가 나온 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300에 37에 관리비 6만 원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500에 35 정도라는 건데, 그 정도면은, 아, 이거는 어차피 내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도 뭐또이 가격으로 해줄지 모르지만 해줄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방도 여기서 이렇게가 3m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도 더 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일단 가격 337까지 낮춰놨습니다. 네, 337에 관리비 6만 원 따로. 인터넷하고 TV 뭐야, 유선하고 수도폰에서 37이 되면 얼마가 빠진 거야? 7만 원 빠진 건가? 8만 원 빠진 건가? 아무튼 그 정도 낮춰놨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가도 어차피 계약 못할 겁니다. 요방 때문에. 아무튼 네. 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